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머신. 우리 장군강이 딱주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장군강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또 군대 얘기네요. 네, 군대 얘기. 네, 군대 좋죠. 남자분들은 군대. 참, 저도 군대 얘기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우리 또 남자분들의 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또 군대 얘기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맞죠? 군대 얘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군 생활 하다가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프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장관이 바꿉시다. 아프다와 다치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맞죠? 다치는 걸로 받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군대에서 아플 수 있어.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뭐, 훈련하다 멍들 수 있고, 넘어져서 이제 피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처는 군 생활하면 누구나 다 있잖아. 맞죠? 근데 다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군대 가면 다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아프지 말아야 하는 이유였는데, 아픈 거는 우리가 살면서 짜잘한 거 아픈 거 누구나 다 있잖아. 맞죠? 뭐 머리 아프 저도 군대 있을 때 머리 아프고 뭐 감기 걸리고 뭐 근육통 이런 거는 내내 시달렸어요. 근데 이건 뇌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다 시달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도 그렇고, 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치면 안 됩니다. 몸 건강한 상태로 군 생활을 마쳐야 합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군에 입대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제말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치면 안 돼요. 그냥 몸 건강하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군대에서 뭔가를 뭐 얻어가야지, 뭔가를 만들어가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얻고 그냥 아무것도 손에 안 나고 그냥 몸 언짢하게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군대에서는 얻어가는 것보다 잃는 게 많거든요. 맞죠? 잃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잃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군 생활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고생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겪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명 있어요. 주위에 몇명 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군대 있을 때 갈굼 이런 거 맞긴 했지만 그래도 다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몸 건강이 나았어요. 진짜로. 뭐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뻔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 맞죠?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맞죠? 미필인 친구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군대에서 얻어서 나와야지 하는 생각보다 그냥 군대에서 아무것도 안 다치고 몸 건강이 무사히 제대하겠다. 그냥 이거를 1순위로 삼으세요, 여러분.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이게 무조건 1순위예요. 뭐 군대 가가지고 뭐 시간 아까우니까 자격증 따고 돈 모아고 이건 부차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그냥 몸 건강이 아무 다치는 거 없이 아무 이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뭐 군대가 스펙 쌓는다도 뭐 스펙 쌓고 뭐 한들 뭐예요? 자기 따서 나온다는데 몸이 안 좋으면 맞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데.
자, 그래서 군대 가면 다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치면 남의 자식이에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군대를 굉장히 싫어하고, 군대를 굉장히 부조리가 심하고, 안 좋게 보고, 군대란 데를 굉장히, 군대란 조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군대에서, 해마다 이렇게 군대에서 어떤 사고로, 이 다치는 어떤 장병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군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군대에 다치는 거예요. 맞죠? 사회에서 다치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게 군대에서 다치는 거야. 똑같이 다치는 건데 왜 군대에서 안 좋냐? 왜냐? 군대에서 다치면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줄 뿐더러 다친다고 해서 제대로 보상이나 그에 따른 처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런 유사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 부주의가 아니라 군대의 어떤, 장비 문제 때문에 다쳤는데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예전에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대구였나? 54단이었나? 수류탄, 훈련하다가 수류탄 던져야 폭발하잖아, 맞죠? 안전핀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안전핀 제거하자마자 수류탄이 폭발한 거예요. 던지기 전에. 수칙을 다 따랐는데. 본인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병이 이제 아예 손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재해죠. 평생 손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나라에서 제대로 병원비라든지 뭐 뉴스에서는 뭐 제대로 보상해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이제 의과사 제대시키고 나고 나니까 의병제대인가? 의병제대 시키고 나니까 남의 자식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 치료비 장난 아닌데. 맞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게 남의 인생을 이제 손목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돈한 3억, 한 4억, 5억을 줘도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그렇지 않나요? 모든 치료 다 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정신적인 보상 한 5억 줘도 앞으로 이 손목 없이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생각하면 이 불이익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체조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뉴스 기사를 그때 봤는데 내가 뒷목 잡았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 영상이. 다치고 나서 손목 날아가서 그래서 의병제대 받고 치료받겠다 약속 받고 그래서 의병제대 받고 나면 민간인이잖아. 맞죠?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이 되니까 웃긴 게 민간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군법에 적용 이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무상을 안 해준대요. 아 이게 법이 중요한 거야? 이럴 때는 존나 법을 그지같이 잘 지키더라. 맞죠? 이럴 때 법을 정말 잘 지켜요. 짱날 정도로. 이게 민간인 신분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지원 중단한다는 거예요. 지원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는데 그 지원마저도 중단한다는 거야.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지들이. 아몰랑 시전하는 거죠. 잠잠해지고, 이제 언론에 잠잠해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싶으니까 끊어버린 거죠.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남의 인생을 이렇게 손 없이 한손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아픔이 크겠습니까?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죠.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번 더 있었죠. 군대에서 이제 뭐야 그포 쏘다가 훈련 받다가 그 포가 터지는 바람에 안에서 터졌나 밖에서 터졌나 안에 터지는 바람에 그때 장병 병장 중에 한 명이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하고 이런 데다 상처를 심하게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뭐 책조해준다거나 보상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 상처나 이런 흉터 같은 게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데. 잠깐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평생이죠, 평생. 맞잖아요. 그동안 군대에서 다쳤을 때, 군 조직이라고 했던 행동들이 다 그런 거야. 그 당시에만 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뒤돌아서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군대란데 아셔야 될게 있어요. 군 입대 안한 친구들. 군대 조직 믿지 마세요. 다치면 그때야 뭐 하겠다 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아몰랑 시전합니다, 아몰랑. 아몰랑 시전해요. 그게 군대입니다. 다쳐도 제대로 취재해주겠지, 제대로 보상해주겠지, 이런 생각 1도 가지지 마세요. 1도 가지지 마요. 항상 군대는 다치면 남의 자식이었어요. 여지껏 겪어본 바로는.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모든 군대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다치면, 일단 두 번째는 또 다치면 군대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병원이 있긴 하지만 그 병원이 일반 싸제 병원만큼 어떤 시설과 장비가 우수하지 않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다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치료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예. 네. 이거는 뭐, 이미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알 만큼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좀 나아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아지진 않았죠. 맞죠? 일단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 의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군대 뭐 의사 수나 장비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 싸제 병원보다 어떻습니까? 월등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군의관 분들한테 죄송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근엄한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좀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우가 분들도 사실 군생활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죠? 자기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게 아니라 군생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죠? 군생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생활 그러니까 군생활 군대 시간 때우려고 사실 하는 거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군대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군의관 하는 이유가 자기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군의관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도 군생활 소위 말하는 좁뱅이 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 안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다녔을 때는 솔직히 사실 저분 의대 나온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맞죠? 제가 군생활 했을 때 기억을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육군훈련소에서 그때 독감이나 다리에 훈련 받다가 다리 이렇게 좀 다리 삐거나 철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웃긴 게다 빨간 약을 줬어요. 다 알약을 줬어. 똑같은 약을 다 처방이 됐어요. 그래 어디 아픈 약 하면서 물어보면 뭐 어깨가 결리고 한쪽 팔이 안 들어집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 요거 약 식후에 30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먹어. 근데 보니까 주는 게다 똑같아요. 들어와 있는 게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리 아픈 사람도 알약 먹고, 감기 걸린 사람도 알약 똑같고. 어깨 결린 사람도 약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분들도 뭔가 진심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볼수 없어요. 사실 군우갈 하셨던 분들 중에 찔린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근대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의관이었어, 군의관. 맞죠? 오히려 행보관 중대장보다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의관일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군대의 어떤 약품이라든지 치료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군대 의무실 가면 일반 양호실보다도 굉장히 열악해. 맞죠? 아, 과연 저런 데서 어떻게 이 군대 환자들 진료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의관 분들도 나중에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약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제대로 보려 뭐 CT를 찍는지 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장비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최소한의 어떤 상비약도 없고 맞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는 건 그냥 한번 습보고 처리해 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제대로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군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군대에서 다쳐도, 서인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얘기 못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옛날 군,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뭐였냐면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때는 제가 예전에 전경 생활할 때도 다친다 얘기를 못 해요. 이게 다친 웃기게 뭐냐 하면 다쳐도 이게 눈으로 티가 난 다치는 건 모르겠는데 뼈 다쳤다 뭐 아니면 인대 늘어났다 아니면 발목 삐었다 이러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왜냐 육안상 티가 안 나니까 안 믿어요. 연기한다 그래요. 연기한다고.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얘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대부분 왔다가 발목 삔 적이 몇번 있어서 근데 병원 간지 딱한 번밖에 없어요. 그한번 가는 것도 욕 뒤집어도 먹었어. 저 자식 뺑기 썼다고 너 꿀빠니까 존냐하면서 막.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 이게 정말 티 나는 거만 모르겠는데 티안 나는 거 있잖아. 티안 나는 거. 뼈 다치고 하는 건 티가 안 나. 육안상 티가 안 나잖아. 맞잖아요. 뭐뼈 부러졌다 하더라도 뼈가 이렇게 진짜 심하게 골절돼 가지고 이게 삐져나오 이게 아니면 안 나오잖아. 골절도 웬만해서 티가 잘안 나요. 맞잖아요. 골절삐 뭐 인대 끊어져 뭐 이런 거티안 나잖아. 맞잖아요. 육안상으로. 정말 걷기 힘들고 캐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참다 하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치 보다가. 저희 때도 다쳐도 한번 얘기 못해. 뭐 밑에 애가 아프다 캐도 너 진짜 아픈 거 맞냐 하면서 몇 번을 물어봐요. 너 진짜 아픈 거 맞냐 하면서.
아픈데. 근데 그러면 군대에서 아프다고 그냥 솔직히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 맞죠? 빠졌다고. 군대에서도 웃긴 게그 특유의 군기 문화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프지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일단 참을 때까지는 견뎌보겠습니다. 가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졌을 때막 병원 간다거나 병원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숨겨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허리 같은 거 티가 안 나잖아. 맞죠? 허리 같은 것도 티가 안 납니다. 다쳐도. 맞잖아요. 군대에서 다친 거라는 거는 피가 나야 다치는 거야. 유관사고로, 맞죠? 피가 나야 다치는 거야. 근데 피가 안 나는 것들이잖아, 제가 얘기한 거는. 근데 이런 게더 무섭거든요. 사실 피가 나는 건 꿰매거나, 뭐, 약 바르거나 하면 되잖아. 근데, 뼈 같은 거는, 피 나는 거는 꿰매고 하면, 살 붙고 하면 아물어서 나중에 지장 없잖아, 맞죠? 흉터는 생겠지언정. 그런데 뼈 다치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조기에 안 하면 나중에 평생 고생해요, 맞죠? 허리 같은 거 디스크 조기에 안 잡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 알잖아, 이거는. 뭐, 삔 거나 이런 거, 인대 같은 것도 제대로 그때 치료 안 받으면, 이것도 계속 고생해요. 재발해가지고, 맞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 군대 있을 때, 축구하다 다친 애가 있어요. 축구하면 은근 많이 다치고, 축구하다가 골절을 당했어. 근데 골절 당해서 병원 한번 갔는데, 계속 병원 가라고 하기엔 눈치가 많이 보여요. 한번 참고 갔다가 또 부러진데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 갔어요. 어느 정도 병원 가서 괜찮아졌다 싶으니까 다시 출동 나가서 또 다쳤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걔랑 내가 3주 차이 났는데 말년 병날 때까지 그렇게 목발 집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자, 네 번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건데. 네 번째는요. 자, 군대에서 다친 거 치료 못 받아서, 치료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간헐적을 받아서,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 할때 지장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이제 지장이 겪냐? 허리 통증. 그리고, 뭐 어깨 탈골. 목 디스크. 그리고 뭐 인대를 뭐라고 해야지? 인대 파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군대에서 어떻게 버티고 이제 치료 안 받았다가 사회 나와가지고 뭔가 이달락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제 친구가 헌병을 나왔습니다. 헌병을 나왔는데, 헌병의 특징이 뻗치기 근무잖아요. 맨날 허리 이렇게 일자로 세워가지고 각 잡고 서 있어야 되잖아, 맞죠? 뻗치기 근무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근무를 너무 혹사를 하다 보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해. 티가 안 나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다가, 전역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면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앉아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서 있고 뻣뻣하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게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편하게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잠깐 앉아서 허리에서 자꾸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지장이 있습니까? 뭐 시험이나 공부하려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봐도 모자랄 판인데 30분 이상 앉으면 찌릿찌릿거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맞잖아요.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완치가 안 되잖아, 맞죠? 완치가 안 되잖아요. 좀 심하게 몸을 쓴다 하면 다시 또 재발을 하잖아, 맞죠? 심하게 몸을 쓴다고 하면. 인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군대에서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대 파열. 요즘엔 그래도 인대 파열되면 요즘엔 군대 이제 의가사도 전역을 많이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십자인대 파열. 이것도 십자인대 파열 왜 생긴지 아세요? 십자인대 파열은 다른 거 없고, 뭐, 행군이나 완전 군장 같은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생겨.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 하체에 굉장한 하중이 많이 실리잖아요. 많이 신기면 장시간 동안 걷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무릎 사이에 있는 거 파열되지. 무릎 십자 인대 파열. 정상인 사람도.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을 일이 언제 있겠어, 여러분, 살면서. 군대니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군장 같은 것도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완전 군장 같은 것도 군대니까 그렇게 되지. 누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보따리 지렁지렁 싸가지고 듣겠어요, 맞죠? 그것도 뭐 잠깐 걷는 것도 20km, 30km 걷잖아, 맞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체 근력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리하게 했다가 이제 파열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맞잖아요. 파열되면 군대 책임집니까? 책임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무리한 운동 못하는 거예요. 구부리지도 못하는 거죠. 무거운 거못 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힘쓰는 일이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겪은 이 후유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다행히 이런 후유증이 없긴 하지만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이게 다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군대에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고통받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군대를 입대하려는 분들, 군대를 입대하려고 이제 신청하려는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는 웬만하면 다치면 안 됩니다. 군대는 웬만하면 다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치시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절대 무리하지 마요. 훈련 1등 안 해도 되고, 체력 1등 안 해도 되고, 훈련 잡아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치지만 마세요. 군대에서 군생활 잘하려고 막 괜히 무리해서 훈련받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짜로. 군대에서 뭐 1등 받은 거 사회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참고로. 내가 군대에서 뭐 말뚝박지 않는 이상은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 군대 표창 받은 거 사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군대 뭐 체력 1등, 뭐 훈련 1등 해가지고 뭐 사단장 표창 받은 거 그거 뭐 어디가 쓸 겁니까? 그거 사회 나와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 건강히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제대한다는 생각으로 부디 군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